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좀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기초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좀 기초적의 기초, 기초의 기초 이런 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부담 없이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선비사와 흑토 처음에 배울 때이 길이 정도 가지고 한자를 구분을 하죠. 선비사자는 아래가 좀 작고요. 흑토는 아래가 좀 길게 씁니다. 유래를 보면 선비라고 한자에서 표현할 때는 다 좋은 사람을 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다, 지식이 많다, 똑똑하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열 개 깨우치는 사람이 선비다라고 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일과 열십의 결합으로 보고요. 흑토 같은 경우는 땅을 그린 겁니다. 땅을 크게 한일로 그려놓고 이땅 위에 생명체들이 이렇게 다 땅에 박혀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거죠. 식물이며 나무며. 그래서 한일 이 자체가 흑토를 뜻하고 위에 있는 건 생명체를 뜻하게 길이 정도로 합니다. 한일과 땅을 그린 한자로 되겠어요. 두 번째, 하늘천과 지압이 붙자도 많이 혼동스러운 한자죠. 자, 땅이 있다면 하늘이 있을 건데요. 하늘도 이렇게 그냥 하늘로 긋습니다. 그러면 아래가 뭐가 남냐면 큰 데가 남죠. 큰 데는 사람이 양팔 벌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위에 하늘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 지압이라는 말이 여기에 하늘천보다 위에 조금 더 나가서 지압이 부과되는데요. 먼저 한글부터 해석을 보면 지압이라는 말은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한 여자의 아비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아버지 같은 남편을 지압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이 힘들면 남편부라고 해도 되고, 남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내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농부나 뭐 어부나 이렇게 할 때, 남자를 지칭할 때 쓰는 한자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남편으로 보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장가를 가게 되면 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요즘 현대에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구분이 안 되죠. 옛날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과 안한 사람 표시를 하는데요. 헤어스타일로 합니다. 부모한테 받은 신체 중에서 모든 걸 훼손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머리를 다 길게 따고 다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다 머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머리 올려주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여자들은 뒤에다가 비녀를 하고 남자들은 상투를 꿀때 동곳을 하는데요. 큰데 다 성장해서 결혼을 할때 위에 머리에다 동곳을 낀 사람. 그래서 이건 남자는 비녀, 남자들은 동곳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렸습니다. 그럼 동곳이 내가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있는 것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위에를 작게 그렸다고 하네요. 하늘천은 사람 위에 이렇게 하늘을 그려놓은 거고, 지압이 붙자는 장가를 간 남자 머리 위에 비녀를 동곳을 그린 건데요. 남존여비 사상을 조금 접해서 많이들 설명하는 것 잠깐 얘기하면, 지압이 붙자는 하늘천보다 위에 나와서 하늘같이 떠받들고 하늘보다 더 위에인 건네 남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책들도 있었죠. 그렇게 하면 이제 여자들이 화내니까 제가 첫 번째 설명했던 동곳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쇄금과 온전할 전도 많이 혼동되는데 일단 모양 한번 보실까요? 위에 있는 게 사람 인자고요. 여기는 들립자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여기부터 틀리죠. 그런데 온전할 전자를 사람 인자로 써도 되는 속자가 있긴 한데 정확히 들립자를 쓰셔야 됩니다. 먼저 온전할 전을 먼저 할게요. 임금왕자에 들어가다입니다. 임금에게 많은 세금과 뭔가를 이렇게 바칠 때는 들여보낼 때에는 어떤 걸 해야 돼요? 좋고 깨끗하고 완전한 것, 온전한 것. 그래서 완전할 완, 온전할 전. 완전할 전, 온전할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에게 들여보내는 것은 완벽해야 되고 보존이 돼야 된다는 전자라면, 금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산 모양이고요. 여기 흑토 보이시죠? 그 다음 흙에 이렇게 반짝반짝 금이 보인다는 겁니다. 흙 속에 파묻혀 있는 금을 그린 겁니다. 여기를 뭐, 모일합,
이라고 하팔합자 위에를 보시는데 산 모양으로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산이 있고요. 거기에 흙토 있고요. 거기에 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요. 이 세금자는 성씨, 김씨들이 쓰기 때문에 의미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세금이 먼저죠. 그래서 이 들립이냐, 사람이냐, 금 반짝거리는 게 있느냐, 그냥 왕만 있느냐 이걸로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손수하고 털모 많이 혼동되죠. 뭐 급수가 높거나 한자 많이 아시면 뭐 이런 거 하나도 혼동하지 않으실 텐데, 손수는 손을 딱 그렸을 때 위에 이렇게 우리 손마디 세 개를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 보시면 이렇게 마디가 세개 있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손수는 안쪽으로 굽어지게 쓰고요. 털모는 짐승의 털을 그린 건데요. 제가 뭐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지만 짐승의 이렇게 뒷부분 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다리가 있다고 하면 꼬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꼬리가 좀 꼬리를 길게 길게요. 그래서 이 꼬리를 바깥쪽으로 펴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꼬리 모양을 아 이렇게 그린 거구나 라고 해서 외우시면 그림 하나 정도는 연상하시면 좀 편하게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손수의 아랫부분, 털모의 바깥부분, 이 꼬리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돌솥과 오른을 보시면 돌은 바위 틈 위에 있는 돌 모양을 해서 위에 바위가 크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에 안 나가게 쓰는데요. 이것도 살짝 낮은 급수들은 그림에서 온 한자이기 때문에 조금 좀 볼게요. 이렇게 큰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한 이런 돌이 하나 있는 거죠. 그걸 그린 거고, 오른손 우자는 이 윗부분에 있는 한자가 한자인데요. 이렇게 생긴 것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것이 한일로 변했고, 그 다음 이렇게 삐져나온 건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걸 손의 모양을 그린 거예요. 손. 이렇게 손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손으로, 그 다음 입구를 집어넣어서, 여기는 돌덩이가 아니라 입이에요. 그래서 손 중에서 입처럼 아주 많이 쓰는 손이 보통 다 오른손이죠. 그래서 오른손 우라고 한다고 합니다. 손 중에서 거의 다 오른손을 쓰니까 입처럼, 정말 말하는 혀처럼 많이 사용하는 또 손이다, 또는 밥 먹는 손이라고 해서 입구가 먹는 입이니까 우리가 뭔가 먹을 때 오른손으로 집어서 먹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되고, 그림입니다. 돌이냐 손이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소우하고 나도자를 하는데, 자, 이 나도자에서 원래의 훈음을 알아야 되는데, 낮과 밤의 낮이 맞지만 원래는 말입니다. 말, 말. 우리 그 타고 다니는 말이요. 이 말이 천간지지에서 낮, 그러니까 오전 11시에서 1시, 2시간을 상징해요. 자축인묘 진사문이 할때 오시. 그래서 오시라는 말이 말띠는 낮을 담당한다 해서 나중에 말오가 나도가 돼서 우리는 나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양이 비슷한데 여러분 짐승 잘 생각해보면 말이랑 소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말과 소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비슷하게 썼는데, 그럼 뭘로 구분하냐면, 손은 이렇게 뿔이 있는데요. 말은 뿔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를 그리지 않습니다. 원래 말, 오, 소, 우,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데, 말띠가 낮을 상징하면서 나도가 돼서 지금은 나도, 소, 우,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말하고 손은 닮았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또우하고 깍지킬자 한번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우자도 사람의 손모양입니다. 아까 제가 오른우 할때 그렸던 거 있죠? 잠깐만요. 네, 이렇게. 자, 아까 이쪽 손을 그렸다면 이제 오른손, 아까 그때는 왼쪽 손을 그렸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손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이 한일이 이렇게 된 거겠죠? 그죠? 이렇게 굽어진 손이에요. 결론은 얘는 오른손이에요. 손 중에서도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은 자주 쓴다 해서 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손이가 우리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깍지킬자에 여기다 점을 하나 써서 또우자가 하나 더 있는 것이라고 해서 깍지킬차라고 했다고 합니다. 손이 하나 더 있는 거 깍지킬차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우는 손이다.
여기다 점을 찍으면 손이 깍지 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깍지 끼면 여러분 엄지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점이 들어가면 똑같은 자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데에 점 찍어도 되는 거 있잖아요. 또 볼까요? 비유하고 두량자 비슷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적 없었나요? 비유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진다로 보면 되고 물수자가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근데 두량자는 양팔 저울을 그린 한자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를 똑같이 양을 재고 있는 저울대 모양이라고 하고 또 어떤 책 보면 물찌개 두 개를 딱 이렇게 쥐고 있는 모습을 그려놔가지고 두 개의 물동 이렇게 해서 두 개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비유는 정확히 빗방울 모양이 잘돼 있어서 외우기 쉽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수예요, 물수. 이렇게 물수. 그래서 물수가 아래로 오면 어떻게 쓰죠? 점점점 이렇게 쓰잖아요. 그걸 그대로 점점점 쓴 거예요. 두량자는 들립자로 잘 쓰셔서 들립 수레나 어떤 무게나 저울대에 무게가 달려 있는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두량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돈으로 쓰는 조선시대에 한량, 두량 할때 돈량도 되지만 거의 두량 두 개, 양측 뭐 양친부모 이렇게 두 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손의 총집합인데요. 언뜻 자,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버두하고 돌이켜반 상당히 비슷해요. 버두하고 돌이켜반 엄청 비슷하죠? 자, 그런데 똑같이 들어가는 게 여기 손모양이에요. 손모양이죠. 그 다음 여기에는 또 손이 또 들어왔죠. 아까 제가 오르누 할때 써봤습니다. 그러면 손과 손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손은 왼손이고요. 아래 있는 손은 오른손입니다. 왼손과 오른손 이렇게 잡고 다니는 친구를 뜻한다고 합니다. 친구예요. 그다음 돌이킬 반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언덕이라고 보시고 또 왜요? 언덕이나 벽이나 어떤 평평한 곳이나 그런 벽면을 보고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물건을 뒤집어 놓는 거. 손으로 뭔가를 다 뒤집는 거. 그래서 돌이킬 반, 반대반이라고도 하죠. 벽면, 언덕에서 손으로 뭔가를 뒤집는 행위를 그렸다라고 합니다. 발글명하고 법붕도 상당히 비슷해서 제가 엮어봤는데요. 어때요? 발글명, 법붕 비슷비슷해서 혼란스러운 적 있지요? 한자를 하나씩 하나씩 구분을 하면 하나도 좀 혼란스럽지 않은데 언뜻 보면 비슷하니까. 발글명은 해와 달이 우리 세상을 밝혀주는 천체 운행이기 때문에 해달을 써서 밝다라고 하고, 법붕자는 달월이 2개인 것 같지만 여러 설이 있어요. 어떤 책들은 이게 조개패 두 개로 봐서 돈 묶음이 많다. 그래서 세트로 돈을 묶듯이 묶여 다니고 모여 다니는 친구다라고 하는 책들도 있고, 또 어떤 책은 아주 그 전설의 새인 붕새의 날개를 그린 거다. 새 날개 모양인데 그 붕새가 한번 날면 옆에 있는 모든 새들이 이렇게 따라서 몰려다니면서 그 붕새를 따라다녔대요. 그것처럼 친구들이 이렇게 몰려다녀서 되는, 끼리끼리 모여다니는 친구들. 저 같은 경우도 뭐 붕새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일단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친구는 모양도 닮고 성격도 닮고 비슷비슷한 애가 친구야라고 해서 닮은 친구들 두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달월 모양처럼 생겨서 애들한테 달이 뜨건 해가 뜨건 계속 보고 싶은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조금 가르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모양이 온거 여기는 날일과 달월이 온거 구분하셔야 되겠죠. 아, 자, 이제 이재금하고 하여금요. 쉬운 듯한데 구분이 잘 되고 계시죠? 이렇게 모아서 보면 한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유래를 하나씩 좀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고 있습니다. 이재금자 같은 경우는 위에가 똑같이 하파라면 이렇게 한일로 써도 되고 점으로 써도 됩니다. 모일집 하파 삼합이라고 해서 모일 집자로 많이 봐요. 하팔합자 위쪽으로 봅니다. 이재금자는 별 의미 없이 어느 부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걸 표시한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권하거든요. 지금 모여라 해서 하팔합. 지금 모였는데 지금 모여라고 했죠. 그래서 기역자 보이시죠? 기역이니까 지금의 기역에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외우라고 하면 좀 편하거든요. 이재금의 기역. 한글의 기역. 그래서 기역계에서 지금 할때 금자고요. 명령할 영자 같은 경우는 아랫부분을 좀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랫부분에 있는 한자가 지금 아주 멋지게 써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자고 우리가 병부자리라고 부르는 한자입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렇게 변형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제가 이거 같다고 썼냐면 자 보십시오. 이재금자를 똑같이 썼는데 여기다가 점만 찍게 되면 무슨 자가 되냐면 이것도 명령할 영자의 또 다른 서체입니다. 그러면 이재금하고 이렇게 썼을 경우에 상당히 비슷해가지고 혼동할 수 있죠. 그래서 명령할 영자는 모양이 이렇게 두 개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모여서 임금의 명령을 듣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 모양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이재금 모양으로 쓰게 되면 혼란스러울 경우가 좀 있어요. 점을 붙여야만이 명령할 영자가 되고, 여러분은 명령할 영보다 하여금 영을 더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하여금 영, 누구로 하여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까 또 그걸 실행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시키는 동사로 쓰는데, 진짜는 명령할 령자입니다. 아우제와 차례제 또 혼란스러울 때 있죠. 아우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활 모양이 가운데 있거든요. 활을 튼튼하게 오래 쓰려면 활에다 이렇게 가죽끈을 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죽끈을 아래서부터 묶어 올라가 매듭을 진 모습을 그린 한자예요. 그래서 활을 아래서부터 묶어서 이렇게 인 모습에서 아래부터 간다라고 해서 아우제라는 말을 썼고, 차례제를 보시면 아래서부터 쑥쑥 자라면서 자랄 때마다 마디가 생기는 식물을 빗대어서 그게 바로 대나무거든요. 대나무는 자라면서부터 마디가 생기면서 자라더라라고 해서 마디 상징하는 대나무 써서 이렇게 차례제, 순서제로 씁니다. 자랄 때부터 마디가 생기는 대나무처럼 순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우제에 차례제, 같은 표현이지만 위에 대나무가 있으면 대나무가 나면서 순서가 있는 순서제자고 그냥 아래부터 뭔가 묶어서 가지고 다니는 활이면 아우제자입니다. 외우실 때도 아래부터 잘 묶어서 튼튼하게 갖고 다니는 화살 갖고 다니는 형이 아니라 아우야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금방 외우겠죠? 자, 화살시하고 이를시를 한번 더 구분해 볼까요? 화살시는 화살의 모양을 본뜬 한자예요. 그래서 전쟁 나갈 때 화살을 이렇게 가지고 가죠. 우리가 이렇게 화살촉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다 이렇게 날개 모양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화살촉을 윗부분이 차지를 하고 아랫부분 날개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화살 모양을 그린 겁니다. 그럼 이를실 자는 화살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어요. 잘 보십시오.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쓰는 한자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야 되는 한자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 무슨 자죠? 네, 손쓰자죠. 그럼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그래서 손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물건을 손에서 뭐한 거예요? 놓쳤어요. 그러면 물건을 손에서 놓치면 뭐한 거죠? 잃어버리고 실수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린 한자라고 합니다. 모양이 좀 비슷하긴 한데 화살하고 전혀 관계없으니까 손에서 물건을 놓쳤다로 외우시면 좋겠네요. 공평할 공자와 나눌 분자인데 위에가 같아요. 근데 아래가 달라요. 먼저 공평하다의 이 세모는 여러분 마늘모라고 아시는데 마늘모 아니고 개인적이다, 사사롭다라는 한자에서 사사롭다라의 대표적인 한자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것을 나눌팔, 여덟 팔은 나누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제가 부수 수업이 조금씩 해놨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좀 기본적인 소양을 하고 오면 좀 편하겠죠. 자, 여기다가 여덟 팔을 집어넣어서 나누다. 그럼 내 것을 나누어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공평하게 나눠주다 해서 공평할 공자고요. 아래는 칼돌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또 나누다 쓰니까 칼로 나누다라고 해서 공평하게 나누다 해서 나눌 분자입니다. 아래 어떤 한자가 왔냐에 따라서 한자의 훈음이 바뀌니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명과 각각각 한번 볼까요? 저녁석에 입구인데요. 저녁이 되면 사람 얼굴이 안 보입니다. 낮에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니까 이름 부르지 않고 얼굴 마주치고 눈빛 보면 자기 부른 줄 알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야 되고, 각각각의 위에가 여기서 보시면 천천히 온다라, 걸어온다라고 해서 디졸치라는 부수인데요. 걸어오는 발모양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발모양으로 기억합니다. 발모양, 걸어서 입구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임구할 때 구자, 식구할 때 구자니까 걸어오는 사람 각자 한 명씩
다른 개인들 이렇게 해서 각각각을 씁니다. 그러면 안일미하고 끝말도 한번 해볼까요? 자, 두 개씩 묶는데 상당히 지금 비슷한 한자들만 하고 있으니까 유념해서 잘 보시면 기본부터 제가 1부에서 10부까지 가시면 많이 한자를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미하고 끝말을 보시면 나무가 똑같이 들어갔는데 아까 하늘천하고 지압이 구분하듯이 나무목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윗부분이 가지가 작아요. 그런데 끝말은 윗부분 가지가 길어요. 똑같은 나무인데 위에가 짧고 위에가 길어요. 그래서 아직 짧기 때문에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직이라는 말을 쓰고 끝말은 다 자랐기 때문에 끝났다, 성장이 끝났다 해서 끝말이라고 합니다. 뭘로 구분해요? 위에 가지가 짧냐, 위에 가지가 키냐, 그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마지막이에요. 또역자하고 불글적자 구분하겠습니다. 또역자, 불글자 언뜻 보면 같아 보여요. 구분하셔야 되는데 또역자는 원래 사람이 이렇게 머리고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팔 뻗고 있는 사람인데 특히 사람의 겨드랑이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점을 두 개를 붙였대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겨드랑이를 그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사람을 그대로 그리진 않고 쫄라맨처럼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게 머리예요. 그 다음 목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다리가 있다고 치면 사람의 이 겨드랑이 쪽, 이쪽을 이 점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다, 사람 겨드랑이를 그렸는데 나중에 또 뭔가가 있네 라고 해서 우리가 또라는 말로 부사어로 써본 거지 나중에 겨드랑이 액자도 비슷하게 밤야처럼 쓰게 되지요. 불글적 같은 경우는 위에가 큰 대의 변형이고요. 아래는 점 4개면 불화자예요. 그래서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불 색깔이 붉은색이 되죠. 막 매연까지 해가지고 활활 타오는 그런 불을 뜻하는 한자예요. 크다, 그 다음 아랫부분에 불, 이렇게 구분이 완전히 다른데 모양이 같다 보여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인데요. 위에 보시면 아까 각각각을 배웠습니다. 위에는 집이고요. 집에 각각 한 명씩 오는 객, 손님이고요. 얼굴용자는 아래가 골짜기 곡자예요. 그래서 집을 골짜기처럼 넓은 곳에 지었다. 자, 넓다라는 말에서 상대방의 허물도 넓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얼굴용보다는 원래 용납할 용자라는 한자입니다. 용납하다, 인정해주다 라는 용자인데 이 용납할 용자가 나중에 얼굴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얼굴용으로 썼는데 용납하는 너그러운 얼굴 이런 말을 쓰다가 나중에 얼굴이라는 말로 쓰게 돼요. 솔직히 얼굴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 않고 용납하다, 용서하다 이런 말로 훨씬 많이 쓰거든요. 여기서 이제 얼굴용을 대표 혼용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굴 모양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거지라도 한번 얼굴을 그려볼게요. 위에 진면인데 얼굴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다 갓을 하나 그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이 됐죠. 그 다음 얼굴 눈 하나 그리고 수염도 좀 이렇게 나고 그 다음 여기다가 입구도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이게 얼굴이라고 하니까 원래는 집이고요. 집을 골짜기 넓게 긋는다 또는 어디 책 보니까 집에 뭔가 이렇게 많이 담아져 있는 그릇을 그렸다, 항아리 그렸다 이렇게 하는 책도 있어요. 넓다라는 말에서 나중에 얼굴용이 용납하다, 넓게 받아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린 거 좀 사람 얼굴 같지 않나요?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하겠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번 모양이 좀 비슷한 한자들을 제가 묶어봤습니다. 오늘은 세 자씩 한번 묶어봤으니까 유념하게 좀 유용하게 한번 수업해 볼게요. 오늘은 세 개씩 한번 묶었어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칼도랑 힘력이랑 아홉구랑 어떻게 구분을 잘 하시나요? 자, 모양이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칼도는 칼 모양을 그린 거고 힘력은 이렇게 어깨에다가 통나무 하나 딱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하고 아홉구자가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약간 좀 쓰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홉구자에서 이 부분에 있는 한자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써서 세을이라는 한자의 변형으로 봅니다.
새 의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언뜻 보면 이렇게 돼 있는 모습, 열십자 모습 좀 있죠. 새가 이렇게 열 마리가 있다. 거기에서 이렇게 근데 새을자의 변형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새가 한 마리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 이 부분은 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 열 마리에서 새 한 마리 빠졌다. 몇 마리냐? 그러면 아홉 마리가 되겠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좀 지도를 하는데 좀 이런 아홉구 같은 것은 좀 기본자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칼도는 위에가 나가지 않고요. 힘력은 어깨에다 통나무 딱 집어넣었으니까 올라가야 되고요. 아홉구자는 이 부분에 이렇게 새를 좀 기억하셔서 열, 십에 새 한 마리를 기억하셔서 아홉으로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쓰는 순서가 나머지들 자 칼도부터도 다 기억 쓰고 이렇게 쓰고 이 힘력도 그렇게 쓰는데 아홉구만 아닙니다.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 쓰시고 나머지 새를 한 번에 쓰셔야 됩니다. 새을자의 변형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삐침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새을을 쓰는 게 아홉구의 순서예요. 큰데 클테 개견 기본 중에 기본인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큰데는 사람이 대자로 쫙 팔 뻗고 있는 거고 클테는 점을 쓰는 거 제가 깍지길 차 1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점이 하나 있다는 건 이 똑같은 자가 하나 더 있어 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큰 데에다가 하나 더 있으니까 큰 데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데보다 더 큰 거는 클테 이렇게 써서 우리 태극기 할 때 태자인데요. 이 태 발음도 한글도 보세요. 큰 데에다가 이렇게 점 하나 찍으면 태죠. 그러니까 이게 점 하나 그으면 태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죠. 개견자는 개의 귀 모양을 옆에다 이렇게 점 찍어서 그의 귀가 두 개인데 왜 하나만 찍었냐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 개 귀 하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이 위로 가면 개견이 됩니다. 클테가 가운데 있으면 점이 가운데 있으면 클테고 개견은 위쪽으로 가야 개 귀 이쁜 귀 그래서 개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다 알긴 하는데 한번 모아서 보는 겁니다. 자 임금왕 구수록 주인즈 모아봤습니다. 이것도 사람 점으로 점으로 좀 급수 더 가면 옥 각자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임금왕자에 이쪽에 보시면 구슬 꿰어서 남은 옥 하나 그리고 주인즈는 촛불 모양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를 가지고 있는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 라고 해서 주인즈자라고 합니다. 우리 생일초 하는 초 여기에 점은 구슬 하나 이렇게 실에다 다 꿰운 다음에 하나 남은 거고 주인즈자는 촛불 모양을 한 거고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조개패 볼 겸 머리열 어때요? 얘들 구분돼야 되겠죠? 조개패는 아래가 좀 짧고요. 볼 겸자는 사람 다리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람 눈 아래다가 보다 라고 해서 볼 겸 이렇게 하시면 되고 머리열자는 사람 머리 부분에 이게 목 부분을 딱 그렇게 머리하고 목하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 머리를 뜻하는 겁니다. 비슷하지 않나요?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조개패는 돈을 상징하는 조개 모양이고 볼견은 서서 있는 눈만 강조한 사람의 보고 있는 광경을 쓴 거고 머리열은 사람 머리와 목 부분을 그림으로 그린 한자입니다. 한자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한자들은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지요. 사람인 들립 여덟 팔 어때요? 얘들 구분해야 될 텐데 자 사람인 사람 모양이죠? 들립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모양이고요. 여덟 팔 네 개와 네 개를 구분한 한자인데요. 보통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이랑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둘이 기대고 서로 의지해야 사람인 사람답게 산다 해서 사람인 이렇게 쓰죠. 들립은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어서 팔 이렇게 하고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머리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을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다리 해야겠죠? 아셨죠? 들어가는 모습이고 여덟 팔은 사람 손 네 개, 하나 둘 손가락 네 개, 여기 손가락 네 개 해서 네 개는 어떻게 돼요? 여덟 개. 그래서
8개씩 똑같이 나눴기 때문에 8팔은 나누다라는 뜻이 하나 있어요. 나누다라는 뜻이 사람이 들어가다 4개 4개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날일 말할 말 흰백 어때요?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날일 태양을 그린 한자고요. 말할 말자는요. 사람의 입모양을 그린 겁니다. 자, 날일은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가운데 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린 거고 말할 말자는 사람의 입술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입을 크게 그린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혀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하나를 더 썼겠죠. 그 다음 흰백자는 여러 설이 있는데 뭐 도토리 같은 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도토리 이렇게 있으면 꼭지가 있다고 하고 여기 도토리 까만 갈색 부분, 이쪽은 도토리의 이렇게 흰색 부분. 이렇게 그려야 도토리 같네요. 이렇게 해서 도토리 흰색 부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태양의 빛이, 이게 아래가 날일이니까, 이게 날일이잖아요. 이렇게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쫙, 쫙, 쫙 이렇게 비치면, 태양빛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 그래서 이렇게 쓰는 흰백자도 있습니다. 그림처럼 외우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날일은 태양 모양, 말할 말은 입 모양, 흰백은 햇빛 모양,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수, 얼음빙, 길령, 어때요? 구분해야 되겠죠? 물수, 얼음빙, 길령, 이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 모양이고요. 물이 막 빠져나가는 가운데부터 쓰죠. 얼음빙자는 원래, 이것도 조금 봅시다. 얼음을 상징하는 부수는 이수변을 씁니다. 그리고 얼음을 상징하고 물을 상징해 물이 얼었다 해서 얼음빙의 본자는 이건데 여기 있는 점한 개만 우리가 써서도 이렇게 하나만 써서도 얼음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두 개여도 얼음빙이고 하나여도 얼음빙이 되는 거예요. 길령자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비한 방울이 아래는 물수의 변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빗방울 하나가 흘러 어떻게 해요? 쭉쭉쭉 길게 길게 흘러간다. 하늘에 내려서 강을 떠나서 바다까지 가는, 그래서 길게 간다는 뜻으로 길령이 되겠습니다. 물수, 물에다가 얼음, 이수변에 점 하나만 써도 얼음.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길게 흘러가면 길령.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몸기 이미 뱀사. 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또 구분을 하셔야죠. 지금 모아보니까 어때요? 확실히 조금 구분이 되죠. 너무 기초적이긴 하지만 구분을 한 번쯤은 해야 되는 한자들입니다. 몸기는 사람의 몸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겁니다. 몸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쪽 조금 뭔가를 변형을 줘서 몸기의 변형으로 이미라는 한자로 이미 뭔가 변형이 되어 있네. 이미 뭐가 좀 조짐이 보이네. 정상보다 빨리 앞서는 거할때 쓰려고 이렇게 조금 삐져나오는 모습으로 변했다고 해요. 뱀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뱀 머리에다 이렇게 올챙이처럼 생겼는데 뱀이에요. 뱀 이렇게 뱀. 그래서 이뱀 모양을 그린 건데, 입 부분이 여기 머리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뱀사. 뱀은 나중에 이 뱀사 말고도 앞에다가 벌레충을 붙이고요. 이렇게 쓴 뱀사도 있어요. 근데 진짜 뱀을 뜻할 땐 지금 방금 제가 쓴 벌레충자 들어가는 게 맞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천간지지에서 배우는 한자니까, 천간지지에서 그래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올라오면 임의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구분이 확실히 돼요. 이미 나왔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유래가 부사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한번 외우세요. 이것도 구분이 좀 돼야 될것 같아서 모아봤는데 유익하죠? 갑 껍질과 말미암을유 펼신 어때요? 껍질과 그러면 식물이 있잖아요. 처음에 날때 싹이 나면 이렇게 싹이 났어요. 땅에서. 그러면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이 껍질을 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 이 잎사귀가
4개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 모양을 그린 거고 말미암을류는 열매 모양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열매가 있으면 이 열매 꼭지, 이 꼭지 부분, 이 꼭지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아래는 열매고 이 꼭지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서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해서 이 꼭지 때문에 이 때문에 라는 말을 한자는 말미암아라고 하니까 펼시는 원래 번개예요. 이렇게 밭이 있는데 밭에 번개가 쫙쫙 치는 모습 이게 번개가 되겠죠. 그래서 번개신인데 번개가 펼쳐져 있네 해서 펼신이라고 합니다. 껍질갑자는 여기 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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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원래 몸에다가 껍질 같은 걸 덧대서 하는 게 갑옷이잖아요. 그래서 갑옷갑 할 때 갑옷갑이라고도 하고 첫째 청강갑자가 이 갑자를 쓰죠. 갑을 병장할 때 그래서 청강갑이라고도 하는데 원 뜻은 껍질갑이에요. 말미암을 유자는 이유할 때 유자고 이렇게 꼭지 때문에 유자고요. 펼시는 번개 모양이라고 해서 나중에 번개전자 아래에 가면서 이 꼭지 없어지고 얘가 이렇게 아래를 휘니까 번개전자에서 그렇게 쓰죠. 그래서 번개에서 온 한자다. 번개가 펼쳐졌다. 그래서 번개가 친다는 건 조만간에 큰 비가 내린다고 조짐이 보여서 알리다 신자로 쓰기도 하죠. 신고하자 할 때 신자도 되니까 훈음이 얘만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번개신, 말미암을류, 껍질과 모양이 아래냐 위냐 겠냐 이거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견줄비인데 견불이라고 했네. 견줄비예요. 견주다 북녘북 2차자 구분도 한번 보실까요? 자, 견줄비자는 다 사람인데요. 우리 비교하면 정말 기분 나쁘지만 여기는 비교한 한자를 썼습니다. 이거 견줄비자예요. 견줄. 자, 여기에다가 사람 머리를 그리면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같아요? 앞사람, 뒷사람 서로 같은 방향에서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는 거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그리면 얘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등 돌리고 있죠, 이렇게. 둘이 그럼 싸웠어요? 분위기 냉랭합니다. 그래서 북쪽, 춥다라는 뜻을 갖고요. 이거 찾자는 여기서 그칠 지자고요. 이 뒤에 있는 건 손가락 빗자로 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그것 이란 뜻이에요. 이것 이라는 뜻입니다. 2차는 이것. 그래서 가까운 것을 지칭할 때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다 해서 이것. 여기서 이 뒤에 있는 한자를 손가락으로 보시는 겁니다. 손가락. 자, 견줄비는 사람 두 명을 비교하는 거고요. 북녘 부분 뒤돌아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 이것은 여기다가 손가락 모양을 쳐서 가까운 것을 지칭하는 한자입니다. 견줄비 쓸 때는 여기 쓰고 한 번에, 여기 쓰고 한 번에 쓰시고 북녘북자는 여기 한번 그어놓고 하나 둘 쓰시고 비수비 여쭈어 똑같이 이렇게 쓰고 쓰는 거고요. 이거 찾자도 그칠지 뭐 그대로 쓰시고 이거 쓰고 그 다음 니은 쓰시는 겁니다. 조금 이건 필순이 특이하니까 견줄비 북녘북 2차자 줄자예요. 견줄비 비교비자입니다. 모양이 사람 모양 그려가지고 하는 한자예요. 특이하죠? 자, 같을동 향할향 들경자 이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같다 향하다 이것도 조금 쓰면서 표현을 해드릴게요. 같을동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들경자거든요. 들판 들판 마을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들판인데 마을로 들어오는 문은 하나예요. 그리고 이건 문 모양이고요. 그래서 문이 하나다 같은 곳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같을 동이고요. 향할 향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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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게 뭐죠? 그렇죠. 집이잖아요. 집, 갓머리. 그러면 이 집에 이 구멍이 난 건 집에 구멍 난 건 뭐예요? 창문이죠. 그래서 창문을 향하다. 창문이 태양을 향해 있다 해서 향할 향자고요. 들경자는 아까 제가 같을 동에서 얘기했죠. 정말 들판이고요. 들판이고 여기다가 한일만 집어넣어서 구분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들경이고요. 그 위에 꼭지가 가면 자 아무것도 없이 들판이고요. 위에 꼭 여기다가 한일을 집어넣으면 들에서 들어오는 마을로 들어오는 문이 하나고요. 그 다음 하늘을 향해 있는 집, 창문, 향하다 해서 향할 향이고요. 모양이 비슷비슷비슷하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패간 어조사우 일천천. 구분해야죠, 얘도. 구분해야죠. 방패 모양이어서 위에가 반듯하면 방패고요. 어조사우자는 말과 말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조사여서 꼭 두 개의 단어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두의자를 주고 갈고리거를 써서 두 개를 갈고리 걸듯이 연결해주는 조사라고 외우시면 돼요. 일천천은 열십에다가 삐침을 해서 자, 열십에 백배. 그래서 천. 이렇게 좀 구분만 한 건데 또 어떤 책 보니까 이렇게만 쓰면 사람인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하나로 묶었는데 몇 명씩? 천 명씩 이렇게 외우기도 하더라고요. 편하게 외우세요. 자, 이날인 고날꾼 가들수. 이것도 구분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날인 고날꾼 가들수. 한자에서 큰 테두리를 뜻하는 한자는 다 네모입니다. 이렇게 큰 네모는 입이 아니고요. 테두리예요. 테두리를 해서 자, 이날인 자는 원인인 자인데요. 이큰 테두리를 이불이라고 봐요. 사람인 침실. 그 침실에 사람이 이렇게 대자로 누워있는 걸로 본대요. 그래서 이 침실에서 우린 뭐 해요?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죠. 그래서 그 원인을 풀다. 왜 필요한지를 알다. 이렇게 해서 쓰는 한자래요. 고날꼬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테두리를 두었죠. 나무에 테두리를 두었습니다. 나무에. 네. 그래서 나무가 살기가 힘들겠죠? 얼만큼 클지 모르고 테두리를 하면 안 되죠. 가둘수는 사람을 가뒀죠. 사람을 가두었죠. 그래서 죄수할 때 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가운데 빼고 다 테두리가 같아요. 그래서 큰데 사람이 누워 있다, 원인을 풀고 있다, 이불에 누워 있다고. 고날꼬는 나무를 가둬서 피곤하다, 사람을 가둬서 죄수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새조 까마귀요. 그다음 섬도자 다 뭐가 들어갔어요? 새가 들어갔죠. 새 모양을 그리는데요. 새 부리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새 얼굴 그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마우스로 그리니까 좀 알아두세요. 이거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건데 새 같이 좀 보이나요? 아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입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립시다. 새 같죠? 자, 네 그렸어요. 자, 이 새의 이쪽 눈 부분이 여기고요. 새 머리 쪽, 얼굴 쪽, 새 날개 쪽, 이거 이렇게 꼬리 예쁜 거가 이렇게 점네 개를 쓴 겁니다. 그런데 까마귀 옷자를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의 그 날개 까맣죠? 눈 까매요. 멀리서 보면 까마귀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이를 빼버려요. 그래서 까마귀 옷자가 되는 거고, 섬도는 원래 여기다 점네 개가 꼬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생략하고 아래다가 산 집어넣어서 새가 날아가다가 쉬는 산이 어디예요? 섬이에요. 그래서 새가 쉬는 산, 섬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새 모양만 좀 잘, 아이고 잘 그릴 수 있는데 새가 통통하니 예쁘네요. 그냥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은혜은, 생각사, 밥불총. 자, 네, 마지막 파트인데요. 잘 보세요. 은혜은, 생각사. 안 비슷해요? 정말 비슷하죠? 자, 먼저, 은혜은자는 아까 배웠던 이날인자의 원인인, 내가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가지는 마음이에요. 은혜라는 말, 어떤 좀 많은 배려를 받았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많이 마음이 쓰인다거나, 뭐 이럴 때 쓰는 은혜인데, 옛날에는 사랑한다는 말안 하고 은혜한다고 표현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해서 너를 마음에 두고 뭐 이런 말할때 은혜 은자예요. 생각사 보시면 위에가 밭전인데 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를 그린 한자래요. 그래서 뇌를 그린 한자랍니다. 그래서 머리, 마음,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해서 생각사고요. 밥불 총자는 위에 있는 한자가 창문을 그린 한자인데요. 창문 창자예요. 근데 얘는 발음을 줘서 창과 총 발음인데 저 창가로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바빠지다. 저는 그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또 창문 창인 게 여기 보시면 다롤자 보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벽에 난 창문이 아니라 천장에 난 창문을 뜻해요. 천장 창자인데요. 창문 달이 뜨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천장에는 창문을 보니 마음이 바빠지더라. 뭐 이렇게 해서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혼자 쓰진 않죠? 앞에다가 귀 있어서 귀발굴 총이나 모을 총자 쓸때 쓰죠. 자, 무거울중 아이동 동역동 한번 보실까요? 어때요? 비슷한가요? 자,
무거울 중자를 보시면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 것만 이것만 사람이 등을 굽혀 있는 모습이래요. 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 머리고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다리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짐짝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짐이겠죠? 이게 짐이에요. 이게 짐이겠죠? 그래서 그 모양을 그렸다고 합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그림으로 하니까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우셔야 되고, 아이 동자는 설립의 마을이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걸 좋아하고, 마을에서 뛰어놀고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 가지 설립이 있지만, 서 있기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힘든 말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좀 있어! 이말 제일 힘들어 합니다.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에너지 자체가.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제일 힘든 말이 뭔지 아세요? 말씀하지 마세요예요. 말하지 마세요. 막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양귀가 아이들은 발에 있고 나이가 들면 양귀가 입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서서 놀기 좋아하는데. 동약동은 여기 보시면 나무목이고 가운데가 태양이죠? 태양이 뜨고 있는 동쪽 지방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모양이 정말 비슷비슷 다른 듯 같은 듯 이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한번 배워왔습니다. 모아서 보시고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